남편이 살해당하고 아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렇지.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는 그런 가정주부 25년 수감생활 후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옥태견 씨는 어떤 역할이신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이제 유일하게 미를 믿는 최신부 역할입니다. 신부 역할. 네. 서로의 그 첫인상을 봤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? 옥태견 씨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좋아하는 그런 아니 진심으로 아유, 딱 그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. 네. 티 없이 맑은 봄 하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짐승돌 그런 느낌 정말 좋았어요. 네. 저한테 이제 시나리오가 왔었을 때도 선배님은 벌써 하신다고 결정을 하셨을 때여서서 참여할 수만 있어도 저한테 정말 큰 영광이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 뵀었는데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? 인터뷰 영광. 아니요 진짜로. 좋습니다. 판넬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여기 뒤에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김윤진 씨는 이제 얼굴이 다 나왔는데 옥태견 씨는 이제 반만 나왔어요. 예. 소중한 사람은 아껴두는 걸로. 예. 그런 거죠? 폴더 인사 안 하세요? 아니, 그래서 조재훈 선배님은 아예 안 나왔다는 거죠. 너무 소중하니까 조재훈 씨는 아 너무 아쉽네요. 뺐어요.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진짜 이 사람은 꼭 구하러 올 것 같다. 동료 배우 한 명을 뽑자면 저는 이정현 씨. 네. 왜? 고맙게도 우리 고생한다고 뭐 커피 트럭까지 보내주시고 의리가 있고 뚝심이 있는 것 같아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김혜수 씨도 왜냐하면 불의를 못 참는 그런 분이시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제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바로 달려와 주실 것 같은 굉장히 그런 멋있으시네요. 네. 옥태견 씨면 혹시 동료들 2PM이 다 오나요? 예, 우선 저희 멤버들은 우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멤버 빼고 혹시 사실 되게 친한 분들은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불의를 되게 잘 참아가지고 저희 나이 또래는 아직 맞아요. 아직 할 게 많아서 그렇죠. 아직 잃을 게 많은 분들이 많아가지고요. 네. 사제복 하면 사실 네, 그분이시죠. 네, 그분이잖아요. 네. 그분 이름 많이 들어요, 오늘. 네. 이름 말고 사진으로 준비해봤어요. 어떡해. 왜 그러는 거야, 대체 나한테?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? 진짜 이렇게 비교되면 안 되는데 나. 네.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아직도? 아직도라뇨. 항상. 항상? 그럼요. 근데 김윤진 씨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이 더 잘 어울리세요, 솔직히? 김동훈 씨는 원래 약간 마른 몸매 모델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사제복인데도 불구하고 사제복 안에 그 이 느껴지는 이 근육. 나도 얘기하면서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근육이 네, 느껴지는 위험한 좀 더 어떻게 보면 남성미가 넘치는 신부님. 옥태견 씨 같은 분이 신부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. 네. 요즘